1991년 5월 31일 중국 허베이성 북서쪽에 시우연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위수민은 시우연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학생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올해 31세인 그녀에게도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큰애가 8살, 둘째가 6살, 막내가 4살이었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의 심정을 무엇보다 잘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하루라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기침이 갈수록 심해지네. 약국에 가봐야 하나? 심해지기 전에 다녀와야겠다. 수민은 막내 아들에게 더 이상 감기가 심해지기 전에 약국에 들려 약을 타오자고 했습니다. 너 만약 약 먹고 낫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해야 돼. 막내 아들은 어머니가 겁을 주자 기침 나오는 입을 두 손으로 막았습니다. 순미는 안방에 걸려있는 수업표를 바라보며 내일 오전은 수업이 자율학습시켜도 되니까 일찍 다녀와야지. 순미는 남편에게 오늘 출근하는 길에 은행에 들려 막내 아들 병원에 갈 돈과 시내에 나가서 물건 살 돈을 좀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순미는 감기에 걸린 아들을 자전거에 태우고 너 안 떨어지게 엄마 꼭 잡아. 응. 순미는 시내에 나가는 길에 학교에 들려 교장에게 애가 기침이 너무 심해서요. 저 최대한 빨리 일 마치고 돌아와 볼게요. 아이 때문에 병원에 다녀와 해서 3시 전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출발했습니다. 순민이 거주하고 있는 호완천 마을에서 지내는 불과 7km밖에 되지 않아 일만 보고 돌아온다면 벌써 돌아왔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가족들은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순민을 걱정했습니다. 아니 이거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시간은 저녁 9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전기 공급도 약한 시골 마을이라서 보통 10시 정도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잠들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손목에 찬 시계를 바라보며 아, 시내 잠잘 곳도 없을 텐데 난 미치겠네. 안 되겠다. 내가 마을에 가봐야겠다. 남편은 창고에서 자전거를 꺼내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페달을 힘껏 밟았습니다. 한참 동안 달려가던 중 마주오던 여표를 만났습니다. 형! 이 시간 어디 가요? 애 엄마가 아직 안 왔어.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네? 형 일단 바쁘니까 먼저 갈게. 남편은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대화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려는 순간 형! 그러고 보니 오다가 보니까 겨울가에 자전거 한 대가 쓰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도 이상해서 내려가 볼까 하긴 했는데 개울가? 개울 어디쯤? 아 그 마을 들어오다 보면 보리밭 있잖아요. 아 그 이전에 쓰다가 요즘 안 쓰는 그 공동 우물 그 맞은편이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순민의 남편은 마치 개울가에 쓰러진 자전거가 부인의 것인 것처럼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개울가에 도착한 남편은 요표가 말해준 일대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 근처 어디라고 했는데? 성민아! 너는 저쪽 보리밭 쪽으로 가봐. 아빠는 개울 쪽으로 가볼게. 남편은 큰아들과 어머니의 자전거를 찾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때 여기다! 아들은 아버지가 소리 지른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자전거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전거는 찾았으나 정작 어머니와 막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은 시간이 갈수록 어두워지자 두 사람은 초조해졌습니다. 아빠는 이쪽으로 둘러볼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봐. 예! 한참 뒤 보류밭을 뒤적거리던 아들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이상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마주하고 있는 것은 폐우물이었습니다. 농사 때만 조금씩 사용했던 우물이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아주 오래된 우물이 있는 노후된 건물이었습니다. 아들은 보류밭에 흩날리는 스산한 바람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들은 본인도 모르게 후레쉬를 우물이 있는 창고 쪽을 비춰보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아들은 손전등으로 창고 구석구석을 비춰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물 속을 비춰봤습니다. 후레쉬로 우물 속을 한참 동안 비춰보던 아들은 우물 속에 빠져있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 조대사는 아들의 비명소리에 놀라 신발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우물이었습니다. 대사는 혼자 힘으로는 부인을 꺼낼 수 없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은 인력을 보강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물 속에 빠져있던 두 구의 시체를 꺼냈습니다. 한 구는 막내 아들이었고 또 다른 한 구는 수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 속에 빠져있던 수민은 옷이 벗겨진 상태였고 여성 폭행을 당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아이씨, 아주 지저분한 놈들이네. 아, 왜 아무 이유도 없는 애까지 이렇게 한 거야? 두 사람 다 둔기로 머리를 가격했어. 경찰은 시신을 옮겨 부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모자의 폐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살해한 후 우물 속으로 집어던진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사하던 중 그녀의 여성에서 정액을 검출했습니다. 경찰은 여성폭행 사건으로 확신하고 인근 주민 중 그 시간대에 이동했던 남성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분명 수민이 시내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범인과 마주쳤을 거야. 그리고 아들까지 저렇게 한 것으로 봐서는 분명 아들이 본인 얼굴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경찰은 인근을 아무리 조사해봐도 그녀가 입었던 옷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물 주위에 남은 범인의 신발 자국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날 저녁 머리숱이 없는 이상한 청년이 마을 입구를 서성이고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몽타주를 만들어 그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젊은 청년이라면 아마도 인근 돼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 중 한 사람이 아닐까 의심되어 농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제보한 몽타주와 비슷한 젊은 나이의 탈모가 있고 현장에 남아있던 족적 사이즈와 최대한 비슷한 남성을 사무실에 모았습니다. 경찰은 농장 인부들을 모아두고 한 명 한 명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 남성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에이, 이거 핏자국 아니야? 이거 어디서 묻었어? 남성은 어리둥절하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경찰은 일단 이 남성을 경찰서로 연행해 구치소에 넣어두고 혈액검사를 했습니다. 지속된 구타와 자백을 강요하는 경찰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의 기대와는 달리 피해자의 혈액형과는 달라 귀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7개월 동안 수천 명의 몽타주와 대조하며 조사했던 경찰은 아무런 증거도 용의자도 발견하지 못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순민과 아들의 사건은 아무런 실적이 없이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접어들어 미국산 최신식 DNA 검사를 도입해 그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사건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순민의 사건도 그 당시 남아있던 범인의 정액이 보존되어 있어 유전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유전자 검사는 수십 차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과자들과 유사 범죄 경력이 있었던 남성들 위주로 조사해봤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어느 날 DNA가 비슷한 한 70대 남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범인의 남성은 30대야 했는데 이 노인은 그 당시 50세의 나이로 전혀 맞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유전자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아드님 있으신가? 네, 있죠. 아들 나이가 어떻게 돼요? 경찰은 노인에게 아들이 둘 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이 살고 있다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유전자 검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두 아들의 DNA가 범인과 일치하는 것도 불일치하는 것도 아닌 일부가 일치한다는 것에 정말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에이씨, 이거 범인인 듯 아닌 듯 아주 이거 미치겠구만. 유전자가 어느 정도 일치를 하니까 분명 이들 중 한 명이 범인일 가능성이 이거 크단 말이야. 영감님, 혹시 조카 중에 이 근처에 사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는데요. 이 막내 아들은 10년 전에 출소해서 사고로 죽었고요. 뭐 없어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에이, 죽어서 저 무덤 있죠. 순간 경찰은 그럼 무덤 파내고 조사할 게 있는데 무덤 파도 됩니까? 경찰은 막내 아들의 무덤을 파내고 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관 속에 있는 일부를 떼내 유전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막내 아들은 범인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25년 전 범인이 남긴 유전자와 일치했습니다. 2016년 5월 23일 무덤을 파내고 신원을 확인한 후 순민과 아들을 살해한 범인이 석가주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25년간 밝혀지지 않았던 살인사건의 범인이 밝혀지게 되면서 고생했던 수천 명의 남성들이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석가주는 18세의 나이에 이미 여성폭행 사건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살았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